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 희도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았어.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오, 존중하게 4, 하시고 4. 언론인들 아 시작했나요?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정말 귀한 손님 오셨네요. 뭐 여러분들은 임세은 식당 금요 디너 방송이니까 임세은 식당 임세은 사장님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유 우리 임세은 소장님 요즘 맹활약이잖아요. 방송 뭐 집회 발언, 어제는 또 이재명 대표하고의 간담회, 아 그저께 그 당원조례에서 간 다음에 이게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도 많고 애들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고 그런가 봐요. 지금 갖고 병원 갔다 조금 늦으신답니다. 충분히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유 벌써 임세은식당 우리 손님들 당권 손님들이 벌써 85명이 넘게 들어왔어. 난리야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몇백 명 들어올 거예요. 봐봐, 안 뒹굴뛰면 아직 50명도 안 들어오셨는데 이제 대세가 기운 거예요. 완전히 전체 범진보 진영에 이재명 대표로 이렇게 기운이 몰리는 것처럼 범민주 시민 그 집회라든지 유튜브로 하면 뭐 이제 김호준 뉴스 공장장급은 아직은 아니지만 아 실 임세은 소장님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는 건 느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최측근 참모입니다. 아이고. 예. 강의원 전 경기도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산진흥원 원장이었고 이재명 후보 비서실 일정 총괄팀장, 지금은 민주당 기본사위원회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렇습니다. 곳의 부위원장. 네. 또 무슨 직책이 있으신가요? 대표까지 하겠습니다. 97년도의 한 총련장. 위험합니다. 예. 굉장히 아무튼 아는 분은 다 압니다. 아주 전설적인.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셨고 대학교 때도 학생운동하고 사회 나와서도 사회운동하고 또 시민복지 서민복지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경기도로 연합해서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정을 아주 혁신적으로 이끌었던 분이죠. 자 일단 손님 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세은 네. 사장님은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자 강의원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왔습니다. 네, 강의원입니다. 오늘 첫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네.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익월 소장님이 5시 50분 시작하는 방송에 네. 5시 48분에 오셔서 엄청 긴장을 조성해가지고 네. 저는 오늘 여기 오면 한 30분 전에 도착하면 보통 방송에 나오면 분장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분장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고 아유. 두 번째는 저의 필수품인 흑채가 대기 중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그 서울의 유튜브 방송에 제가 경기도 농산진흥 원장 할 때는 박시영 네. TV하고 네. 김성수 TV에 나와서 그때는 이런 좌담을 한 게 아니라 네. 농수산진흥원에 그 학교 급식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급식 납품하는 감자가 안 팔려가지고 감자 팔러 두 번은 나왔고 이런 방송은 본격적으로 오늘 처음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농수산진흥원의 전략
어떤 사업 때문에 네. 김성수 TV하고 박시영 TV 네. 출연하셨다네요. 네. 그러나 어떤 개인의 어떤 정책 실견과 사회를 향한 애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참여는 오늘이 처음인 거죠. 사실상 안지는 걸 TV가 처음이고. 예, 데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시영 TV하고 김성수 TV 나갔는데 감자 홍보했거든요. 네. 여기다 이렇게 광고판 놔두고 네. 광고비도 주고 네. 네.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네. 아, 광고비까지 냈는데 광고는 예, 지금요 보이는 화면은 이제 우리 청년님들 안 보이는 강현 원장님에게는 오늘 제가 10시 50분에 스픽스 요즘 스픽스가 지금 36만 구독자 돌파해서 네. 10시 50분에 출연하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말끔하죠? 네, 벌써 5만 3천 시청을 했고요. 어저께는 매불쇼 벌써 제일이 나간 걸 한 43만 보고 있고 수요일 날은 뉴스공장 겸손 힘들다. 제가 벌써 오늘 73만 보고 있고 제가 오늘 여기 안진걸 TV에 나온 것은 구독자가 10만이 안 되는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일단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시험 방송을 하고 네. 목표는 다스베이다. 다스베이다. 겸손이 힘들다. 매불쇼. 매불쇼. 네, 거기 나가기 위한 테스트배드로 나왔습니다. 스픽스. 네. 서울의 소리. 네. 오마이 TV. 네. 저는 이미 다 이제 한 번씩 출연하는 것입니다. 네. 안진거리 길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네. 난 우리 임생은 식당 사장님이. 늦으시니까 정말 저도 기다려지는데 왜냐하면 정말 방송을 재밌게 명쾌하게 잘하시. 수요일 날 방송 보니까 어땠어요? 그날 이재명 대표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임세은 대변인이 주인공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언론에도 우리 민주당의 에이. 당원전에서 에이. 그날 등장인물이 네 분인가 그랬잖아요. 서은숙 최고위원,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 에이, 그다음에 황희두 PD님, 임세은 소장님. 에이, 단연 임세은 소장님이 그날 화제의 인물이었고 그날 검색해 보니까 네. 조중동은 물론이고 보수 이 그 수구 언론들의 네. 사장감이 돼가지고 네. 확실하게 반정부 인사로 찍힌 그 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저도 좀 두렵습니다.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수십 년 동안 네. 반정부 인사인 안진걸 소장, 네. 왼쪽에는 그제로 네. 반정부 인사의 아주 첨단에 오른 임세훈 소장.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그 정부에 대한 저항 의식을 느꼈거든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항 최소 반정부 인생 40년 이상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네. 5.18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5.18을.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데모에 참여한 건 89년도부터. 89년. 네. 고2. 예. 네. 우리 임세훈 식당 사장님이 네. 들어오셨네요. 네. 잘난 병원 진료 마치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6시 15분쯤 도착한다고 문자도 온 것 같고요. 그때까지 제가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들도. 근데 잘난 책 짜증난의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강현 원장님인가요? 전가요? 설마 오늘 첫 방송 나왔는데 예. 저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막말을. 아니, 임세현 소장님, 제가 뭘 또, 저는 원래 잘난 책을 못 하는 거 아시면서 유튜브에서는 조금 있어 보인 척을 할 때는 있죠. 우리 애청자들 위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자, 40년 반 정도 했다 하니까 경력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우리 안진걸 TV에 현재 100여 명 가까이 들어오셨고요. 확실히 대세는 임세현 식당이다. 벌써 200여 명 가까이 쭉쭉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안진걸 TV에 그 저 광주에서 지금 예. 들어와 있는 분들 몇 분이나 예. 된가 알아봐 주시죠. 그 광주 전남권 또는 호남권에 우리 강희원 원장님 팬들이 많잖아요. 광주 서석고를 졸업하셨고 네. 그다음에 전남대 네. 97년도 총학생장 겸 그 유명한 구국의 강철대 전대부 딜이었던 생활학문 투쟁 공동체 백만학도의 투쟁의 우심 한총련 7기 의장 5기입니다. 5기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 호남권에서 오신 분들은 특별히 또 강윤 원장님 팬들은 특별히 좀 채팅 하시고 그다음에 슈퍼챗도 마구 쏴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진걸 TV의 새로운 길님께서 슈퍼챗 쏴주면서 피켓 요정 찐보이 안진걸 흐흐 찐보이 새로운 길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줬는데 제가 전화 못 받았어요. 애청자님인데 제가 드디어 문자를 드려서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고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뭔가 약간 공익적 문제 제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저녁에 전화드려서 상담 겸 제보 우리께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왜 찐보이인지 아세요? 왜 찐보이죠? 안진걸에서 안진보이 해가지고 찐보이가 됐어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앉아있는 걸 앉아있는 여성이 아니라 남자니까 안진보이다. 오늘 스픽스 방송 오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끼리 안진걸의 별명을 다시 지어주자.
그래서 앉은 거를 뭐 하다가 앉은 보이에서 찐보이가 됐어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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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많이들 놓고 계시는데, 우리 임세은 식당에서 마다리님께서 편의점이랑 손절하는 게 이재명 도와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앉은 걸 소장하면서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제 변희 대표님이 방송하다 보면, 특히 이제 변절보수들을 많이 맹비난하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한동훈은 아예, 야, 임마! 나라를 구속해! 새끼들하고, 아예 전쟁을 선포하고, 네. 다만 야당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처럼 검찰에 당당하게 제대로 싸워라. 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못 싸우고 당내 눈치를 보느냐? 이렇게 비판이나 지적을 꽤 하셔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님 찐 팬들 입장에서 이제 서운하니까 네. 전화 주신 분, 뭐 저한테 문자 주신 분, 그다음에 채팅창에도 변 대표가 너무 비판이 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하다. 잘 손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변희 대표님이 잘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수사,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 공작을 가장 선봉에서 지적해 주시고 그것은 전부 다 조작이다, 날조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 증거도 없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전체 보수 인사 중에 거의 몇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당내에서도 하고 사실 저도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옹호하지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 공작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되 뭔가 좀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잖아요. 당 안팎에서 변희재 씨도 그럴 수 있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변희 대표가 정치 검찰에 맞서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유명한 막 몇백만 명 보는 데서도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오히려 강윤호 원장님도 그 이야기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말 제3자로서 네. 지금 뭐 쟤랑 같이 좌우 중도 합자나 진보 보수 중도 연대에 오신 건 아니고 그걸 최근에 좀 보셨잖아요. 네네. 솔직하게 네. 이재명 대표님의 참모이기도 네. 하고 네. 또는 시민하는 사람으로서 어땠어요? 네. 그 우리 진보 중도 보수 연대도 하고 변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을 정말 정면으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그냥 객관적인 평 한번 해주십시오. 윤석열 검사 독재가 만들어준 사실 희한한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에게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싸우려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해야 한다.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변 대표님의 현재 중도 보수 그 중 좌우 합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한 용기자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구독자들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이재명 대표를 굳건히 믿고 이재명의 시간표가 있다. 네. 예, 예, 예.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희 대표가 아마 조금 본인도 막 힘들고 속상해서 좀 표현수가 좀 높았다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응원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수가 좀 너무 높으니까 걱정되고 정이 떨어졌다는 분들이 이제 임세희 식당에 아닌 팀이 있는데 아니 그분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도 참모도 지지자도 아닌데 그냥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정치 공작이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은 고맙고 저한테 큰 힘이잖아. 만약에 변희재 같은 빅스피커가 왜 저를 불러놓고 변희재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니 임세희 소장 나눴으니까 아니 왜 이재명 아니 이재명의 동지를 불러놓고 변희재 얘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변희재 화이팅! 변희 대표 같은 빅스 한 번만 저 이재명 대표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렇지, 제가 변희재를 공격하겠습니다. 그렇지, 그것도 반박. 제가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나중에 보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제가 변희 대표님 다시 한번 변희 대표님 책도 선물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저도 변희재 팬입니다. 변희재 대표 같은 빅스피커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수백만 명 앞에서 이재명은 제가 없다고 해준 것만으로도. 그분의 역할은 귀중하고 윤석열 한동훈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다만 과한편이 있다면 저도 정중하게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오늘 무슨 특집 변희재 해설 우리 새로운 기님께서 변희재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 자 아무튼 왜냐하면 네. 임세은 소장 올 때까지 좀 시간을 끄는 거예요. 네. 자 드디어 임세은 식당 200명을 돌파했고요. 나를 위해 님께서 강윤호 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네. 박원영 님께 세은 씨 파이팅 뭐 이런 분들 가가 님께서 전남입니다. 지금 예 전라도 화이팅. 예, 지금 강윤호 원장님 팬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 문채우님께서, 이제, 우리 안익을 팀의 문채우님께서, 강 의원님, 이미 의원이네, 강 의원님인데, 의원으로 알고, 강 의원님이라고. 네, 고맙습니다. 세레나님께서 지금 안소장 곁에 누군가요? 네. 저기, 경기도청 전 농수산진흥원 원장이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참모, 굉장히 지금걸 참모로 꼽히는, 또 지략가로 꼽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의 일정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많이 들어오시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일정 총괄 팀장이 뭐 하는 역할이죠? 예, 그,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메시지와 후보의 일정입니다. 후보가 어디를 가느냐가 후보의 정책이자 후보의 하나의 신호기 때문에, 예, 대통령 후보의 전국 모든 일정을 검토하고 미리 가보고, 사고 안 나게 하면서 동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를 총괄 지휘하는 대표실에 대표 비서실에 몇몇 팀장이 있는데 그 일정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욕받입니다. 네. 어디에 네, 전체 의원들의 욕받이. 자기 지역구에 안 오면 전화해서 항의하고 또 어디 본인이 원하는데 안 가주면 또 뭐 항의하고 해서 심지어는 후보의 심기 관리까지 함께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제가 그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음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어떤 일정 총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이 고난의 강을 건너게끔 고통을 주고 있어서 참모로서 또 비서실 핵심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함께 사죄드립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압박하고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 잘 싸우고 그래서 중도층이나 관망층들을 이재명 후보에게 표하게 저희도 저는 캠프에 없었고 잠깐만요. 이 방송이 지금 애매한데 나가는 네. 사진이 보니까 네,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님하고 잠깐만요. 사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있으나 마나 머리지만 좀 몇 개 있는데 과거에 삭발할 때 사진이 나가고 지금 예. 흑채도 준비 안 해놓은 이 유튜브에서 예. 아니 저희가 네, 네, 네. 영세한 유튜브예요. 네. 저는 슈퍼챗 예. 오늘부로 해서 좀 되게 좀 많이 싸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유튜브에 제대로 된 스튜디오를 갖출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공동선 임세현소장은 이재명 후보 대변인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밖에서 윤석열 한동훈과 싸우는 역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에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때 그 저 삭발을 하고 다녔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지사 시절에 공관에서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네. 우리 강 원장님은 왜 머리를 깎았습니까? 네.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인상도 별로 안 좋은데 머리를 깎았냐고. 그것도 거기 한 15명이 앉아있는데 누가 언뜻 보면 호남 건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깎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질 수 없어서 머리숱이 많고 머리숱이 제대로 있는 분들 중에도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누구 상대로 했겠어요? 내가 그날 잘릴 뻔했습니다. 네. 우리 임세은 소장님은 택시로 지금 타고 오고 있다고 실시간 네. 애청자들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숱은 많지만 인상이 안 좋아서 지절받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은 막 그렇게 좀 비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을 악마화할 때 네. 정말 느닷없는 지적들을 하는데 인상 가지고도 그러고 사실 굉장히 화남형이잖아요. 네. 네. 잘생겼죠. 헤어스타일도 좋고 네. 저는 하여튼 머리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머리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분노하는데 여러 변형이 가능한 그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악마화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여건이 된다면 전부 다 해명하고 싶고 예, 예, 예. 이재명 대표의 속살 드러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예. 이재명의 리더십 다 그럼요. 해보고 싶습니다. 임세현 소장 오면 그 이야기를 네.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임세현 소장 네. 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네. 뭐랄까 좀 네.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일단 광주에서 많이 오셨어요. 일단 제프님이 임세현님 보러 왔는데 임세현 어디 갔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3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다음에 나를 위원님께서 강희원 한총련 의장님 전대 국문학과 반갑습니다. 오, 예, 전대 혹시 국문과 선후배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와
그다음에 노르마기님께서 광주 분이시네요. 네, 광주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고향은 영광이시죠? 네, 전라남도 영광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I의 고향. 네. NI의 고향이 같습니다. 우리 네. 오늘 NI는 이야기하지 말죠. 변희재도 얘기하는데 NI 얘기 못하겠습니까? 변희재 대표님은 대선 패배 책임이 없지만 네. NI는 대선 패배 네. 책임이 냉정하게 있잖아요. 네, 사과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대선 패배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면 저도 네. 분노를 해요. 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대선. 저는 윤석열, 김건희, 나경원을 대선 전에 묶어서 한 50번을 고발했어요. 왜냐면 죄가 너무 많으니까. 고발 전문가. 아니, 원래 고발 전문가 아니에요. 저 고발 제일 싫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민형사 소송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놈들 당하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대선 전에 그놈들의 많은 폭로가 되니까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나경원, 뭐, 요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고발이 50건이 넘어요. 근데 고발만 했냐?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선거운동하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있잖아요. 네. 캠프 말고. 아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사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수십 년 동지이자 동료이고 선후배로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제가 지역에 있을 때 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안진걸 소장님입니다. 삶이 가장 투명하고 어떤 일에 사심 없이 몰두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강의원 TV를 만들면 네. 첫 번째 손님으로 아 그럼요 네, 강의원 TV 빨리 만드십시오 우리 네. 텅디 PD님이 네. 또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겁니다. 저분이 최백은 TV를 만들고 우이종 TV를 만들고 안진걸 TV를 만들고 네. 임센식당 TV를 또 오픈할 때 도움을 주고 저분이 손댔다 하면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유튜브가 다 부흥합니다. 지금 별난 방야찌님께서 저는 영광 3담이라네요. 와 어디요? 영광 3담 3당 영광 3당 불광면은 아는데 3당 있나요? 아 면을 얘기해줘요. 면인 것 같은데 3당이 민가? 아 면이 아니면 모를 수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11개 읍면인데 그런 면은 없고요. 아마 동네 이름 같습니다. 애나 이야기하니까 낙지고양 다들 좀 맹비판이 있어요. 네, 거듭 사과드립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네, 다시는 자, 지금 임세현 소장님 네. 들어오고 계시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안진걸 TV 이 150여 명. 오, 임센 식당 240여 명. 역시 대세는 임센이다. 사과를 많이 하세요. 대선 패배 책임을 캠프에서는 강의원이, 시민 사회에서는 안진걸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하고 시작했습니다. 선대에서는 아니, 제가 임세현 소장님 그 대변인이었잖아요. 선대에서는 셋이 정중하게 다시 한번 지난 대선 패배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지금 나락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윤석열 꼭 타도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기다리던 임세현 식당 주인장 임세현 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박수. 제가 진짜 네. 늦은 게 아니라요. 병원을 갔는데 네. 병이 걸렸어. 네. 역류성 후두염이 걸렸습니다. 역류성 후두염.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진짜. 약을 아니 지금. 최근에 몇 주 동안 술도 끊으셨는데도 아니 막 맨날 으악 소리 지르고 스피스빡 친다니 소리 지르고 수요일날 이재명 대표하고 당원전 간담회에서도 아니 이게 며칠 만에 생긴 게 아니라 네. 되게 오랫동안 이게 쌓여서 갑자기 팍 터졌다. 여러분은 지금 안진걸 TV에서 최고의 반정부 인사 임세훈 소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수요일날 네. 임세훈 식당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거예요. 임세훈 식당이 원래 22,000명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응원해줬고 27,500명으로 5,000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임세현 식빵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식빵 언니 별명이 식빵 언니가 됐고 일부 유튜브는 여자 이재명이다. 완전 사이다가 말도 안 돼. 윤석열 한동훈 집단에 대해서 저렇게 촌철살인. 원래 식당이 그때 얘기할 때는 씩씩하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씩씩하고 당당하게 임세현 식당의 임세현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식당인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씩씩하고 당당하게 맞는데 그래도 식당입니까? 그래서 식당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식당인가? 아유 어렵다 이러면서 그냥 고개를 획 돌리시더니 나중에 식빵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저 아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그 대표님께서 소년공 시절에 용접공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사실은 귀 한쪽이 많이 난청이 있으셔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항상 이렇게 그래서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습관이 많은 사람 오해할 텐데 자꾸 네.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 팔은 이렇게 쪽이셨고 네. 귀도 난청 있고 정말 이재명 대표님은 정말 불굴의 맞습니다. 불굴의 굴하지 않는 인생, 꺾이지 않는 인생의 상징이고요. 우리 응답 한총련님이 들어오셨어요. 내일 이제 한총련 30주년 문화제가 있거든요. 내일 광활하겠습니다. 예, 예. 불패애국대와 한총련 한국대학 총학생연합이 93년 출범해서 2023년 또 윤석열 정부의 30주년을 맞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천도교 종로 천도교 수은강당회관에서 전국에 있는 과거에 20대 때 청춘을 불살랐던 많은 분들이 이제 40대 후반 50대가 돼가지고 예. 함께 모입니다. 한번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 청춘을 사회와 함께 헌신했던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못 오시더라도 3시에 한 총련 30주년 됐구나. 1기 의장은 한양대 88학번 김재용이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있어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퍼요. 근데 5기 의장 대표님의 예. 정책 수석이었고요. 그렇죠. 그 암 치료 도중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중요한 거는 내일 저희들이 30주년 기념 문화제 이후에 네. 모두 다 촛불로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박수. 자, 전대협 세대들은 요즘 촛불집회 제대로 안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 요 문제입니다. 네. 강력체가 비난하고 있고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네. 하겠습니다. 아니, 나의 말을 좀 줄입시다. 아니, 줄일 거예요, 줄일 거예요. 말을 좀 줄입시다. 자, 봐봐, 나도 이거. 와서 몇 마디 못했어. 아니, 기다려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임세현 소장님을 지금 내가 이제 데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데뷔를 해요? 와, 신현님께서 여자 이재명, 네. 제프님께서 임세현 식빵, 윤두창 도축님께서도 임세현 식빵. 네. 에인소프님께서도 식빵언니 좋다 답이당 그만 식빵. 그만 잠깐만 알았어 자 잠깐만. 이제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새날이랑 네. 경쟁하냐 그 100만 아닙니까 새날은 70만인가요 80만 가까이 80만 네. 자 다 일로 넘어오십시오 새날 쫄게 새날 왜 이렇게 구독자가 줄었지 뭐야 봤더니 일로 왔어 여기는 지금 이재명 측근이 다 있습니다 진짜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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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 레알 후배 저는 선대일 때 아니 어제 같이 이제 동지를 맺었죠 네네 네, 그저께 근데 어제 저 보니까 초창기에 네. 제가 아는 임세훈 소장님이 아니고 막 수줍어하고 막 떨려요 나이 났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절대 떨지 않는데 네. 대표님 이거 떨려요 그래 속으로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봤던 임세훈 어디 간 거야? 그러더니 마지막에 막 갑자기 피치를 올리더니 아 멋있었죠 진짜 김건희 왜 설치냐 누가 설치라고 누가 뽑았습니까? 예, 보수 언론에 네. 보니까 막 계속 임세훈 나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게 수요일날 그 방송을 하고 네. 목요일에 아침에 생방송이 있고 오후에는 그냥 녹화하고 있고 TV조선 가는 게 5시 있었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아침부터 우리 아는 패널들이 더럽게 전화가 오는 거야 저한테 왜 이렇게 전화가 오나 했더니 빨리 입장을 나한테 표하래 왜요 그러니까 채널A에 가는데 주제가 내가 이만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나가는 프로도 제가 주제인 거야 임세현 써있어 가로 해가지고 아, 내건 내가 해면 가능하지 난 정당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한 거지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 이렇게 말 빨라지 나 왜 이렇게 말 빠른데 그때 이렇게 못한 거야 대표님이 조금 처음에 당황해 하시더니 제가 눈빛을 쫙 보니까 본인 입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다 해주더만 임세윤이 다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서 본인이 눈빛은? 네, 눈빛이? 눈빛은? 저도 대표님, 말리셨습니다 어쨌든 네. 저도 대표님 좀 아니까 대표님 좀 말렸죠 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화살은 다 저한테 맞습니다 저 굉장히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 근데 이게 딴 건 아니고 다 모든 게 의미가 있고 이게 팩트예요 제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선이 사기꾼이 사기친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먼저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두구육. 네. 양두구육이 뭼니까? 양의 머리를 걸고 아니, 소의 머리를 걸고 양을 판 거잖아요. 그게 사기친 거잖아요. 사실상.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개고기를. 또 왜 그치? 지금 당황했어요. 우리 네. 임세은 저는 소장님이. 대표님이 아닙니다. 아, 예. 네,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이준석이 그래서 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고기였다고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나는 제가 이준석도 잘 아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 표현이. 근데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기를 쳤다고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준석의 말을 전 똑같이 옮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맞는 게 굉장히 깻잎 요만큼 차이로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 뭐 이런 거 본인의 의사를 막 이렇게 내뱉었어. 만약에 뭐 나는 일본의 독도에 독도가 우장 아니라 했지만 일본에 굳이 사과 필요 없다 생각한다 라던가 뭐 위안부 할머니 사과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던가 뭐 등등 요 두 개만 말했어도 저는 결과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했고요. 제가 요약까지만 하고. 다만 저는 좀 불안합니다. 왜요? 왜요? 양쪽이 너무 센 사람. 저는 아니야. 고등학교 때고 대학 때 이렇게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예. 진짜 이 40대 지나서 많이 반성하고 합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오늘 유튜브 첫 방송이 하필 엊그제 반정부 인사에 등극에 오른 임세훈 소장님 40년 동안 줄기차게 예, 예. 이 우리나라의 계획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예. 센 사람 양쪽에 있어가지고 오늘 유튜브 첫 방송이 강요령의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예,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기서 달려가고 가시면 네. 어딜 가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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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시죠. 강요원 전 원장은 고등학교 때 정교조를 합법화 요구를 하면서 광주 지역 고등학생협의를 결성해서 이제 우리 김현성 호이어서 했잖아요. 요즘 소리소리에도 나오고 오마이티 뭐, 몰라 그냥 강연만 아니, 얘기해. 오늘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변희재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말해. 우리 딴 사람 얘기하자. 어차피 구독자들이 그러다가, 우리 이분을 좀 김현성 주는... 네. 좀 알아요. 아니 네. 그 맨날 딴 사람 얘기하니까 네. 헷갈린다니까 지금. 오, 네 그래서 고마워요. 그때 그렇죠? 고등학교 때 구속이 됐어요. 네? 고등학교 때 구속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한총리 의장 할 때 또 구속돼서 그때 징역 5년? 네, 처음에 오늘... 들었을 때 몇 년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6개월 살았어요. 6개월. 네. 그 다음에 한총 의장 때는 징역 5년이었죠? 아니었어요. 감형 받아가지고 4년 2개월. 아, 비슷한 너무 고생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질문이 되게 많아요. 총선 나오냐고. 아니, 네? 질문이 되게 많아요. 총선 나오냐고. 반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제 그제 결정했는데 조금 네. 그 100만 이상 유튜브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선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100만 이상 가실 때쯤이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예, 온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총선과 대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은 대충 어디인가요? 네, 지역은 광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광주라. 네. 광주 전남이 너무 반격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요. 네? 현역 의원들 중에 광주 전남 반격파들이 꽤 많아요. 반개혁파. 예. 네. 아니, 당내 총질만 하고. 아니, 저는 네. 개혁도 개혁인데 개혁까지는 내가 바르지도 않는데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아요. 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이런 분이 있었어? 이런 그 정도 의정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이신 거죠? 그런 네. 느낌이죠. 우리 브릭스님께서 이원영님 나오셨구나. 형님 땜시 안징을 TV 가입해 보내요. 화이팅요. 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하고 두 분한테 안재 오늘 주도권 넘길 건데 이재명 대표님이 수요일 날 못 믿겠어요. 처음에는 봐봐. 제가 제지합니다. 이야기만 들어. 제가 제지합니다. 처음에는 아 임세훈 선생님 너무 세요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갈수록 웃음이 나오는 거야. 네. 진짜 임세훈 소장님이 할 말 다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에는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본인도 모르게 주쟁. 여러분 그 이재명 TV하고 임세훈 식당 TV에 지금 만 명 넘게 봤거든요. 그걸 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이재명 대표 씩 웃으면서 너무 아쉽다는 듯이 그러면서 네. 너무 좋다는 듯이 주쟁 박수 한 다음에 황희도한테는 안 그래요. 황희도 씨한테는 그냥 황희도한테가 잘 그래. 그 뭐냐면 밖에서 더 이거잖아. 밖에서 더 세게 해줘.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지금처럼 계속 밖에서 싸워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웃긴 게 그 대표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제 한마디 끝나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쭉 뭐 오늘 얘기를 하다가 아 희두 씨는 뭐 이런 거 온라인 해가지고 저희가 역할을 주면 좋겠죠? 이러고 나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사람들이 임세현 아니야 임세현 아니야 근데 난 알았어. 밖에서 계속 싸우라는 거구나. 밖에서 오늘 임세현 그 수요일 날 그 출연한 다음에 하루 종일 어제 그제 어제 종편에서 까였는데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의미를 알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난 모든 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 국민의힘 쪽의 소스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옛날에 11월에 첫 발언하러 갔을 때 말했죠. 어? 대통령 5년 그거 뭐라고 겁도 없이 정말 가짰습니다 막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 촛불 집회 때 발언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백만 명의 쇼츠를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놓고 경제 망쳐놓고 가짰습니다. 5년 그거 뭐라고 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윤석열이 이 친구로 네. 얘기한 거. 난 그거 똑같이 받아준 거죠. 네. 그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시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네. 저는 이날도 네. 자 처음에 양두구육 양두구를 내가 한글로 푼 거예요 내 나름대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바로 설명도 했어요. 요새 이제 우리 이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안 붙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님과 함께 외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오면 뭐가 나와요? 자기들만의 촉감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촉감 애교. 그래, 그래서 마치 핵 공유 느낌 사실상 G8 마음속. 왜 또 G8이야? G7이면 G7이지. 그러더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쳤어. 아, 촉감 애교다 이거는. 그래서 촉감 애교. 이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촉감 애교를 하고 계시지 않냐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상 뭐 G8 그다음에 무슨 느낌, 핵공유 느낌, 무슨 심정적으로 G8 뭐 이러잖아요. 그럼 나도 그러면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내 심정으로, 내 느낌으로는 아직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아직도 검찰 같아. 근데 그걸 검찰까지 얘기한 기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같이 느껴져. 왜냐면 후보 때 대변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느낌을 얘기한 거야. 하지만 나는 내 느낌은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다. 이거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 대선 불복을 한다는 거야. 그 어디에 대선 불복이 없어.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선 불복을 할 거면요, 저는 황교안 대표처럼 이거 무효다, 투표 무효다 이렇게 나가지. 지금 부정선거다, 제가 부정선거다 이러지. 지금 거리 나가서 윤석열 퇴진하라 이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다 하고 했으니까 못 끌어내리잖아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퇴진도 하는 거예요. 논리가 딱 맞지 않아 이게? 뭐 박수 박수 박수. 철수님께서 임세은 최고, 앉은 거는 그만 말해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님께서도 떡순 임세은 최고. 근데 세레나님께서 강요원님 말도 좀 들어가자고요. 제가 그 오자마자 이 안진걸 TV를 지금 잠시 중간 점검을 하자면 5시 50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 싶었던 임세은 소장님은 병원 갔다가 늦게 오시고 그다음에 안진걸 소장님은 임세은 소장님 오기 전까지 얘기하자더니 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변희재 얘기만 하고 그러더니 지금 6시 반 됐는데 아직도 저는 준비해온 얘기를 하나도 못 하고 하여튼 다음 주에 다시 나오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라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앞에서 워밍업으로 훅 뛰었어요. 네. 벌써 315명이었습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이거 읽으셨으면 지금 50명 보고 있었습니다. 50명.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임세은 식당 좀 있으면 뭐 500명까지 갈 거고 관중을 TV도 지금 200명이 넘어가니까 200명 가야 되니까 엄청난 거죠. 네. 자 이제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서 둘이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임세은 소장님이 이재명 후보 대변인이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대변인 하면서 들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느낌을 살짝 이야기하면서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네. 이제 두 분이 너무 친근해 보였고 지금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좀 꺼내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강요원 원장님이 네. 옆에서 본 이재명에 네. 대한 이야기를 쭉 좀 썰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너무나 오해나 편견이 시달리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쓰러워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근데 저도 이제 대선 후보 때는 후보가 너무 바쁘니까 뭐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냥 우리 당사에서 오다가다 몇 번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도 몰라. 내가 보니까. 내가 먼저 말하지. 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러고 얼른 가세요. 후보가 얼마나 바빠요. 뭐 그 정도에서 저는 뭐 제가 대표님 귀찮게 할 일도 없고 빨리 본인이 다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듣던 대로 휴대폰 중독이구나. 첫 번째. 그것도 오해입니다만 해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SNS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거였겠죠? 핸드폰 네. 중독이라고 그러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근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휴대폰 계속 보고 계시길래 인사드렸더니 슬 쳐다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어떻게 보고 인사를 안 하시고 핸드폰 보실 수 있어요? 보냈더니 바로 답이 오셨어. 답은 오셨어. 그러니까 제가 말해 이렇게 보고 인사한 것보다 이게 문자가 빨랐다는 거, 다 보는 네. 거는. 그래서 보내드렸고, 어제는 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안전을 처음 앉아서 얘기해봤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신기한가 봐요. 이렇게 아빠 웃음 지으면서 네. 쳐다보시더라고. 황희도 말할 때도 이렇게 황희가. 그거 짤 도는 거 알죠? 이재명 대표님이. 임세은 소장님하고. 황희도 막 다 따면서 이렇게 이간질 안 하고 조심하라. 깜짝 놀랐네. 임세은 식당에 그 쇼츠가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 봤습니다. 아주 이재명 대표님, 임세은 소장님 귀염둥이가 됐어요. 두 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간질 왕 이재명이라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흉내 낸 거니까. 본격적으로 강요원 원장님이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본 이재명은 어떤 분인지 한번 네. 쭉 이야기를 풀어보시죠. 안진걸 TV 나와서 지금 40분 만에 이제 제대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안 소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지금 현안보다도 네. 이재명의 진면목에 대해서 많은 네. 사람들이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보는 이재명, 네. 곁에서 본 이재명의 정치인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네. 질문하면 그런 것들 답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저한테 야 가까이서 이재명 봤을 때 좀 독재자 필이 나지 않냐? 좀 그렇죠.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지시. 막 예를 들면 막 화도 많이 낼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간 지금 경기도에 기관장으로 가가지고 대선까지 치르고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리더십은 민주주의자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이 당황해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당황한 사람일수록 그간 우리 대표님을 별로 안 좋아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참모들과 숙의 논의를 할 때 네. 항상 질문을 합니다. 일방적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끝까지 듣고 오히려 대표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구분정립된 자기 입장이 없이 침묵하는 사람. 타인의 의견을 그냥 동조하는 사람이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 때 네. 그것을 경청하고 거기에서 토론하는.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이렇게 한 번씩 참모들 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항상 묻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 서로 논의를 하자. 그래서 대표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을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충분한 수기를 검토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수기는 길게 그러나 집행은 속도 있게 네. 이게 이재명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리더십의 첫 번째 민주주의자다. 이건 제가 대표님한테도 가장 좋은 리더십의 교과서입니다. 네. 직접 얘기했더니 저는 참모나 측근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동지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민주주의자 진짜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그 사람이랑 좀 많이 결이 다르시네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네. 그 자유 좋아하시는 그분은 본인의 의견을 59분을 얘기하고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 사람을 너 내 의견과 다르면 여기 있지 마 꺼져 막 그러죠. 그런 분인데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일단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휴대폰 내려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동시에 여러 명, 10명, 20명, 여러 명 불러가지고 네. 불러가지고 자기 직책이 있다 해서 일대 다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두세 분씩, 서너 분씩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해도 받습니다. 질문을 자꾸 하기 때문에 뭔가 당대표쯤 되면, 도지사쯤 되면, 대통령 후보쯤 되면 뭔가 이렇게 뭐 쉽게 뭐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다리고 말을 들으려고 갔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뭔가 쫄릴 것 같은데 그렇죠. 쫄리기도 하고 저분이 나를 무슨 간을 보고 있나 내가 무슨 생각을 좀 이렇게 탐문하나 이런 오해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재명의 소통 리더십이고 경청 리더십입니다.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술자리 때도 말씀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대화 과정이 학습 과정이고요. 네. 그 사회적 계급장과 관계없이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시고 기록하고 그런 분입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를 신화하거나 신앙하는 지금까지 학생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누구를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별로 누구를 큰 권위에 제가 기대거나 복종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대표님의 그런 면은 저도 굉장히 배우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안진걸 소장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대화를 독점하지 예, 않는다는 거죠. 50분 정도 얘기하시는 분이고. 아니요. 그건 네. 그것도 역시 저에 대한 네. 오해죠. 아니 일단 사과 침묵하고잖아. 사과하시고요. 예, 앞부분에 좀 저기 길게 얘기했나요? TV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침묵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다 아시는 그 우리 대표님의 그 뭐랄까 장점인데 물론 단점도 조금 이따 다 폭로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로 잘릴 수도 있어요. 예. 최대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잊어버렸어요. 지금 당에 들어가서 사이다가 빠졌다 맹물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과거 이재명이 정치인으로 생장하면서 보여줬던 탁월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감각해졌는데 대표님은 지금 전략적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바로 때가 됐다. 그렇죠. 때가 됐다. 네. 그리고 그런 답변을 또 이끌어내셨잖아요. 그 대표님은 제가 그 도지사 시절에 확대 간부회의를 하거든요. 간부회의를 하면 제가 그 많은 서류를 누가 저렇게 다 읽고 올까. 네. 지금 윤 모 씨는 첫 장도 못 읽고 올 서류들이에요. 아우 다독가로 소문났다는데요. 그렇죠. 아예 안 윤 읽어요. 윤 모 씨가. 그 사람은. 네?
윤모 씨가 다독가로 소문이 났대요. 다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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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 있냐고. 주가 아니고 다 주가. 아, 네네. 다 주가. 입만 열면 어때 구라냐. 그래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래 딱 보면 행정을 저는 행정을 장악한다, 관료를 장악한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누가 그렇죠. 누구를 장악한다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재명은 행정을 선용할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선용. 선하게 활용. 그렇죠. 아. 바르게 활용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쭉 서류를 가져오면 밤새 가서 읽어보신 거예요. 그 모든 서류 곳곳에 스티커가 쭉 붙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대표님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수다를 떠는 걸 굉장히 싫어 합니다. 아. 항상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결론이 뭐지요? 해법이 뭐지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십니다. 안 소장님이랑 대화하면 조금 힘드시겠네요. 이런 이유로 경멸합니다. 네네네. 아, 인간은 좋아하지만. 두 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과 저하고는. 학교 동문입니다. 아니요, 학교 동문이어서 여러 번 독대로 한 사이라는 것만 아십시오. 아, 예. 여러 번 독대에서 아주, 실용적인 정책을 논의합니다. 아주 좋아하시고, 네. 또 우리 안 소장님이 개인 이 텔로도 자꾸 여러 가지 정책, 생산적인 정책들을 예. 쭉 줘서 늘 참고하시고 그리고 가끔씩은 또 안진걸 소장님한테 민생경제 관련해서는 네, 네. 시민사의 의견 여론 여쭤가 물어보기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많은 가끔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읽나 그래서 저는 아. 어떻게 회의를 진행한가 봤더니 네. 저는 좀 경쟁심도 느꼈고 좀 질투도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밤에 다 읽어보셨대요. 그래서 누가 서류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면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던데 그리고 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 기관장들이 이렇게 멍하게 같이 앉아있다가 그 다음 달 학대감 부회의 때는 전체 서류를 다 외워갖고 옵니다. 진짜 피곤하겠다. 아니요. 그래서 같이 일하려면. 아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실적을 냈고 확고하게 성과를 낸 부서에 대해서는 전체 휴가를 가라고 얘기할 만큼 아. 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 보내면서 야. 칭찬해 줍니다. 아. 그래서 수직적 위계 계급장으로 공무원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상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야. 그래서 휴가 좀 가셨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군요. 아니. 하필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아. 농산진흥원이 경기도에 재략 한 1300개 학교에 친환경 학교 급식을 에이. 담당하는데 에이. 계약 재배하거든요. 에이. 미리 다 농사지어서 사요. 근데 학교가 문 닫으니까 그걸 팔아야 되니까 날품팔이 하면서 그 팔로 다녔는데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안 되니까 그렇죠. 농민들 위해서 그렇죠. 저장 창고에 쌓여 있는 원물을 다 팔아야 된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에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뭐 질문 나오면 말씀드리겠는데 대표님 특징 중에요. 아마 인쇄원 소장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 대표님 이런 걸 잘하거든요. 자꾸 시계를. 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꾸 시계를 보실까 저렇게. 그런데 모든 회의에 이재명 대표는 빨리 오지도 않고 늦게 오지도 않고 정시에 오십니다. 아, 나중에 되게 어려운 일인데.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다수의 시간을 탈취하지 않기 위해서. 리더가 일찍 오면 간부들이 또 일찍 올 거 아니에요. 더 일찍 와야 그렇죠. 되죠, 우리는. 저분은 10분 전에 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 15분 전에 와 있어 버리잖아요. 보통 학대 간부회 하면 배석자까지 250명 정도가 회의하는데 네. 250명에게 1분을 뺐으면 250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만큼 항상 시기를 보고 그만큼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일을 못 하게 되죠. 이건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간부들이 간부회의 끝나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아, 지사님 마음이죠 그러더라고. 과거에는. 대표님을 항상 시간 내에 끝내줍니다. 왜냐? 기관장들이 바쁘니 그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저녁 약속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한 문제인데 제가 인간 이재명 책을 보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대략 30권입니다. 30권. 네. 자서전이든지 아니면 누가 썼든지 30권인데 그 책을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이재명은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서 네. 그 시간과 사투를 벌인 분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소통도 하지만 불필요한 대면 보고보다는 자료를 주면 꼭 텔레그램으로 보내라 합니다. 왜냐면 시간을 서로 아끼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그 시계 보는 습관을 제가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네. 왜 자꾸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사모님도 부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 남의 시간을 뺏지 않는다. 근데 되게 이건 아주 인상적이네. 야, 그렇죠. 또 누구랑, 안 알려진 이야기네. 또 그렇죠. 누구랑 비교가 되네. 예. 아, 제가 또 이제 그때 항상 지각하는데 그 항상 지각해서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 네. 어, 길 꽉 막히게 해가지고 네. 그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왜냐면 또 거기 어디냐 서초동인가에서 다녔잖아요. 용산까지. 예. 그러면은 청와대 있으면 몇 시에 오든 길이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서초에서 오려면 우리 도로를 다 막아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나 병원 간다고 봤는데 9시부터 길이 엄청 막혀있어. 근데 제가 이게 알잖아요. 의전 차량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누가 지나가는지 다녀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막혀서 봤더니 어라? 저기 쓱 지나가네? 근데 시간은 때 9시 반이야. 뭐하고 9시 반이야? 근데 그것도 시간도 맨날 들쭉날쭉한데요. 이게 얼마나 나쁘냐면 그러니까요. 경호처나 경찰들은 그렇죠. 한 3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사회에 해악밖에 안 돼요. 수백 수천 명의 경찰 병력과 경호 병력, 경호 병력이 그렇죠. 윤석열 때문에 완전 낭비되고 탕진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에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 예, 역할을 했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죄송해요. 네. 제가 이 댓글 창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정리를 한다는 게 누구 나가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각자 의견이 다 다른데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남 뭐라는 한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오다 보면 여기 막 스파이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여러분들이 뭐 누구 응원하고 싶으면 누구 응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남의 말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고 그럼 아주 편합니다. 임생식당 팬들 몇 분 불러주세요. 불러주기를 기다리시는 또 분들이 많으니까. 누가 못 봤어 나 저는.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글 올리시니까. 네. 네. 저는 또 소통의 시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셔서 또 제가 다 댓글도 철수님 블루님 문채원님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네. 영님께서 이 방송 재미있네. 그래서 뭐라고요? 이 방송 재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지금 계속 쭉 얘기하시면 네. 재미가 없어져. 알겠습니다. 한번 딱 끊고 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중간 중간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킨다. 자 이제는 단점 시간 한번.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네 지금 예,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방송. 네. 여러분 강의원님을 지켜주세요. 네, 네. 아까 강의원님이 네. 오늘 쇼츠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네. 제가 타이밍을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쇼츠 타이밍 잘. 네, 쇼츠 타이밍. 타이밍을 네, 잡고 이걸로 네. 저희가 막 와 해드릴게요. 그 임세윤 소장님이 쇼츠 퀸인 건 아시죠? 100만이 넘는 네. 쇼츠가 수십 네. 개인 분이에요, 저분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쇼츠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사실은 그 아니, 몸개그라도 하십니다. 네. 흑채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 제 사진 나가니까 계속 빡빡이 사진만 나가고 네.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지금 제가 어디 시민을 만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네.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고 민주당의 진로를 얘기했더니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 하나 하겠다는 눈썹 문신 하라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는 줄 알았더니 눈썹 문신 하라고 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저기 두피 문신도 잘 나오니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다음에 한번 나올 때는 완벽하게 네. 위장하고 나오겠습니다. 예. 우리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네. 어? 문 안 열어줄 수도 네. 있어요. 제가 대표님께는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왜 오죽하면 민주주의자 이재명, 시계 보는 이재명, 눈물의 정치인 이재명. 사실 눈물의 정치인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대표님 대화하다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네. 아니, 삶이 얼마나 고달프게 그렇죠. 사셨어요. 삶의 인생이. 정말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마을이라는 데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삶을 산 거죠. 그렇죠. 학번으로 보면 82학번인데 우리 주변에 선배들 82학번 여러 명 있잖아요. 네. 삶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 누군가의 교수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면서 부잣집에서 살면서 일본 갔다 온 그 누군가랑 또 다르죠. 그렇죠. 부동시라서 군대 안 갔다 온 그런 거랑 한 번씩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모태매국, 모태매국. 네. 네. 모태친일파, 모태친미파. 일본은 아름답고 정직한 나라라고 하면서 네.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시인데 야구를 겁나 잘해. 네. 아, 우리. 그런 분과 아주 다른 네. 삶이죠. 그럼요, 네. 그럼요. 윤석열 같은 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죠. 아유, 우리는 사람 같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표님 단점. 네, 단점. 단점도 있습니다. 아, 단점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는 것만 말씀하시고 아, 예, 예. 위험한 거 있다가 에이, 그냥 오늘부로 그냥 정기 은퇴 당할까 봐 지금 걱정이 돼요. 아, 내가 떨려. 내가 떨려. 다 털고 출마도 아닌데 불출마 선언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은
숫기가 너무 없습니다. 정치인으로 숫기가 없어요. 아, 부끄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합니다. 아, 좀 그러면 있으신가요? 예. 네. 자기 PR의 빵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술자리에다 여쭤봤어요. 네. 대표님, 보통의 정치인은 김대중마저도 네. 딱 하면 동시, 우리가 평생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님 왜 그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어찌 형님 동생하고 동지하냐. 그게 잘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여의도에. 네, 네. 그리고 저녁마다 이제 소통한다고 의원들을 만나잖아요. 네. 의원들이 끝나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그러니까 분명 관심 입장에서 만났더니 네. 네. 질문은 하고, 아, 그렇습니까? 아,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러고 그냥 가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유,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새끼야. 그래서 또 이 새끼는 그렇지, 숨기고 존경합니다. 그렇지. 서울은 그러더라도 네. 하면서 막 형님 동생도 해버리고 술도 그렇죠. 따라드리고 저 좀 더 아주시오나 한 주 마시면서 뭐 나이 몇이냐고 하면서 뭐 거의 없던 인연도 만들어가지고 막 네. 고향이 할아버지 고향부터 막 다 얘기하면서 뭐야 고향에 간다면서 네. 형님 동생 하는데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하고 말씀은 늘 경청하고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표 떨어져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또 임세은 우리 소장님은 너무나 또 다정하게 희도 거기서 엄청 막 귀여운 척하고 그 자세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흉내 한번 내시죠. 네? 대표님 흉내 한번 내세요. 아니 괜히 잘못 흉내 냈다가 네. 저 저격당합니다. 네, 네. 우리 그 지지자들께서 저 사람 포도프 시켜라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이 말도 했어요. 이 말도 했어요. 자기 PR을 좀 해달라. 네. 얼마나. 근데 대표님 일절 그게 안 돼요. 제가 그거 자기 맞죠? PR 잘하는 이해하시죠? 사람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왼손이 한 일을 네. 온 몸과 네. 내 모든 이웃이 알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 예를 들어서 하나 들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예전엔 기부를 몰라야 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부. 기부? 오, 기부왕이죠. 박원순 시장님한테, 박원순 시장님이 또 우리 임세은 소녀 저를 굉장히 많이 예뻐해주고 그렇죠. 응원해주셨는데, 시장님이 몇십억, 30, 40억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시장님 변대로 기부를 좀 떠들썩하게 하자. 일생 전체에서. 예. 그렇죠. 민족문제연구소. 그렇죠. 뭐 설립할 때부터 다. 그래서 됐죠. 기부를 떠들썩하게 해서 기부는 기부로 이어지게 하고, 연대도 떠들썩하게 해서 연대는 더 큰 연대로 이어지게 하자. 그리고 박원순, 이재명, 그런 정치 철학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아유, 아닙니다. 제일 그만. 그런 부분, 아니, 정말로 그런 부분에. 슈퍼챗이라 하나요? 네, 슈퍼챗, 네. 이렇게 팍 박사주 시키죠. 광주에서 보고 있는 분들 있죠. 예. 광주 전남, 호남에서 보고 있는 분들, 그냥, 통장 잔고 제로에서 싹 쏴버려. 예. 왜냐하면 이 양반은 좋은 데 씁니다. 그냥 예. 확 쏴버려, 그냥. 진짜 저희는. 예. 우리,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저한테도 그럼요. 만나면 당연하죠. 지갑 열어. 심지어는요, 예. 한번 술자리 갔는데, 형, 현금 찾아와. 농협에 가서. 그러고 50만 원 찾아다 뒀거든요. 네.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는 게 좋은 데 쓰고 또 네. 후배 세대들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네.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네. 오늘 강현 의장님 책 선물, 제 책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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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봅시다. 예, 네. 형수님 갖다 드리세요. 네. 제가 어제 네. 하고 계세요, 사인. 네. 제가 어제 볼펜. 그 종편에 뜯기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종편에서 오신 이른바 뭐 윤가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유입이 됐어요. 윤핵관. 뭐 그런 분들. 예. 백날 새 끝난 게 아니라 난 1도 누나 깜짝 안 한다. 니만 힘들어. 키보드 하나로 시간 낭비지. 인생 낭비지. 난 1도 신경 욕 아무리 해. 상관도 없어. 대신에 무슨 뭐 인격무독이나 성희롱 이런 거는 다 캡처해가지고 무조건 고소리야. 그런 건 가만히 안 있어. 근데 어제 네. 봤더니 누가 이런 거 나보고 아이고 코인팔이 하느라고 그 짓거리하고 이재명에 다쳐만 해 써있는 거야. 근데 내 채널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벌려. 임세은 식당은 아예 수입 창출을 안 해놨어. 후원도 안 받아요. 후원도 안 받아요. 아예 안 해놨습니다. 밥값은 안 받아요? 식당인데? 안 받아요. 저 이거 다 그냥 제가 돈 내가면서 이거 채널 운영하는 건데 그래서 아니 괜히 나중에 문제 되죠. 그리고 원래 돈 벌려고 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냥 내 본업으로 가지. 그러니까 안진걸 TV에 나오라 하면서 안진걸 소장님 실컷 와서 뭐라고 해봐라. 저한테 했던 말이 이놈들아. 있어요. 안진걸 소장님 저한테 다른 유튜브는 출연료를 주지만 우리 유튜브는
출연료를 내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진걸TV의 슈퍼챗, 좋아요, 구독 예. 계속 해주십시오. 오, 우리 새로운 길님께서 또 슈퍼챗 실제로 쏴주셨습니다. 아. 아마 지금 제 채팅창에도 네. 어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종편에 나가서 제 이름 계속 나와서 시비 털러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굳이 상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상대를 사람이라 해야지. 윤가를 지지하는 사람은 난 사람으로 안 보니까 사람이라 상대하십시오. 갈수록 우리. 나 임선 사장님이 진짜 미친 거 진짜요. 여자 이재명 옛날 저는 그 젊었을 때 이재명 사이다 했잖아. 완전 더 젊었을 때 안진걸 TV에 제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임세훈 소장님과 안진걸 소장님이 유튜브 방송을 즉석에 지금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그 어쨌든 또 그런 단점이나 에피소드 네, 조금 더 일단 대표님이 예, 격식이 없어요. 격식이 없는데 대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은 수다쟁이를 싫어하게 해요. 아, 되게 여기 다 둘 다 수다쟁인데? 어떡하지? 저도 가끔 찍혔습니다. 아, 말 많네 하면서. 아까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승전결, 결론을 중요시 하는데, 그런데 대표님이 이렇게 보면 눈이 그렇게 큰 눈은 아니잖아요? 작은 눈이죠?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에는 큰 눈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아, 큰 눈은 아니다. 근데 또 안경 끼시잖아요. 예. 이게 숨 죽여서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눈빛을 쳐다보면 기분이 나빴다냐 해서 대체로 대표님을 처음 만나는 참모 또는 직원 또는 지인은 긴장합니다. 주변에 다 항상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분이 나쁜가? 아, 기분이 나쁜가. 그래서 본인은 민주주의 하자고 소통하라 하지만 쫄아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아~ 네. 오늘부로 제가 대표님 오늘 화면으로 인사드리고 앞으로는 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을 안 쫄,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안 쫄는 사람 말 계속한 말 받아주긴 하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아~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할 말 다 하는 사람인데 어떤 경우냐면 대표님은 토론하자 있는 것이지 제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또 대표님이 기본소득의 정치인들 중에는 가장 직견이 넓은 깊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농촌 기본소득 그 1인당 얼마씩 줄 건가 논쟁을 했는데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소득은 아시겠지만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조건성. 그 중에 하나가 항상 못 미치는 게 충분성입니다. 아, 그렇죠. 충분하지 않죠. 매월 얼마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데 충분하게는 못 주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농촌 기본소득의 사회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처음 충분성까지 보장한 사회 실험을 해보자. 와. 그래서 인당 막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략 50만 원이니 50만 원씩 주자. 그러면 4인 가족이면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 보장되는 겁니다. 오, 좋다.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연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천 청산면이라는 인구의 한 3,500명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합니다. 아니 5년 동안 하니까 작년부터 줘서 앞으로 2027년까지는 할 겁니다. 네, 대표님하고 토론을 들어갔어요. 보통은 본인이 도지사고 하니까 자 그렇게 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5만 원씩. 그럼 이제 네 하고 대뚝 나오잖아요. 근데 대표님 부르는 거예요. 토론을 해보자고. 무섭잖아요. 보통 다른 리더십이니까. 날 깔려 그러나? 뭐 이런 거. 그런데 한 40분을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50만 원 달라 했고 대표님은 10만 원씩 길게 주자. 10년 주자. 긴 게 좋죠. 그래서 결국은 15만 원으로 적정 타입을 보고 15만 원. 네, 타입을 보고 2년 실험을 5년으로 늘린 거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집권했으면 그게 그 농촌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부문소득으로서 특정 지역을 전국화시켜가지고 이재명 표 기본소득의 한 10년 정도 농촌 또는 부문 예술인 기본소득 이런 걸 실험하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아동하고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부문 기본소득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게 뭐냐면 이게 전남이나 전북이나 어디 경북 같은 데서 농촌 기본소득을 농촌 기본소득은 농민하고 달리 거주하면 다 주는 소득입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그걸 살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분산도 되겠네요. 뭐 수도권 집중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살만하면 이사 가는 사람도 생기죠. 그냥 주소지는 둬야 되거든요.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을
막는 최대 비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표 농촌 기본소득이 유리한 것은 뭐였냐면 경기도가 1,400만 대비 농촌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아 진짜? 아. 땅이 그렇게 큰데? 표가 안 돼. 농촌에 그렇게 해봐야. 그런데 대표는 그 가난, 고난, 가장 소멸 위기의 심각한 곳을 표와 득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보면서 사회실험을 농촌으로 택한 거죠.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이게 네. 제가 대단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니,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박수. 아니 보니까 변희재 임세만 얘기하고 제 말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저는 지금 임센식당 TV에서 보세요. 네. 강의원 마다리님 강의원 통과 좋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리타님께서 어디로 출마하냐? 송갑석 지역 나가라. 송갑석 지역구 출마라는 분도 막 올라와요. 제가 봤어요. 이거. 네. 출마하셨으면 그 누구 그분이 누구세요? 리타 어플님께서 강연 출마라. 향기 여명님. 향기 여명님 송갑석 지역구 출마라. 돗자리 깔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돗자리를 깔으랍니다. 네. 저기신가요? 오늘은 청기 누설이잖아요. 네. 아무튼 강주 전남 쪽에서 제일 시민들에게 비판 많이 받는 지역구에서 도전 잘 내겠다는 건 제가 들었어요.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아까 안 돼 잠시 네. 여기서 잠깐 네. 타이밍. 그 이야기. 그 지금 농촌의 그런 기본소득이 또 누군가가 또 비교됐어. 얼마 전에 거부권 막날린 사람 있잖아요. 양곡복 거부권 네. 막날린 사람. 네. 이 사람은 농촌도 관심 없고 수산업도 관심 없어. 왜냐? 수산업 지금 이렇게 우리 3면이 그렇죠. 바다인데 뭐 뭘 네. 틀려고 그러잖아 지금 저쪽에 남의 나라에 있는 거? 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뭐 틀려고 그러잖아요. 네. 처리수에 처리수. 제가 이름도 처리수 아니야, 바꿨어? 아니야 핵방 방사능 핵물. 핵물 핵물 네. 핵물을 처리수래. 핵폐기수. 핵폐기수. 어제 핵폐기수. 네. 이제 그 새벽에 1시 넘어서 네. 저희 조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네. 저기 인천에서 스시집을 해요. 아우. 근데 어제 문자로 삼촌.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네. 지금도 장사가 어려운데. 어떡해. 이 핵폐기수 나오고 나면. 아. 그때 그냥 인테리어로 가게 전환한다고 해서 아직 답도 못 해줬는데. 하여튼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소개하겠어. 초롱님께서 광주 서구갑 지역이다. 그때 안졸리나님께 서구갑 지역구 권리당원입니다. 누구십니까? 안졸리나님. 번호를 하나 올려달라고 해서 번호를 올려주시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데 네, 국정원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거 제가 나는 아니 아니 거기 나가신다는데 막 얘기하신 게 없어요. 아니 나 질문. 그분 또 나와요 근데? 아, 예리하다. 사이다다. 아니 나는 질문할 수 있잖아. 쑥 치고 들어온다. 그분 또 나와? 여자 이재명 맞네. 설마. 아니 그건 설마. 아니 모든 의원이나 후보자들은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 또 경선해야죠. 누가 나온다면. 아직은 강의원 전 원장도 지역은 못 정했는데 강주 전남 쪽으로 출마한다는 방침만 정한 거로 이제 알려졌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네네. 그 이야기 더 계속하십시오. 네. 대표님의 성과 일단 농민소득, 농촌기본소득. 예. 예. 농촌기본소득.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중에 또 하나가 네. 항상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했잖아요. 아,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인간의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 중립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대표님은 정말로 아까 제가 눈물의 정치인이고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직면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저도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인데 네. 가난과 고난의 현장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눈물의 정치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의 네. 본질이 어디냐. 거기서 나온 말이 억강부약이자 대동세상입니다. 그게 네. 그건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억강부약 대동세상. 그러니까, 김성년하고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강약 약간이잖아. 강약 약간. 네,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 비열한 놈들이에요. 어느 날 막 검찰 리스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표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또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최고의 동지들 죽이려고 하고 하다가 많은 적극적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인간 이재명 왜 우리는 이재명이 환호해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언론이 거의 가스라이팅을 시키니까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왜냐하면 강성 열성적 지지자들은 강성 팬덤으로 훌리건으로 능멸을 당하고 있고 아, 진짜 견디고 견뎠는데 네. 어느 날부터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오라고 네. 버스에서 내려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선의 의원들이 그만 내려와야지 20년씩 해먹고 다선 기득권들은 진짜 불출마 선언을 해야지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누구 내려와라 그렇죠. 내려놔라 하는 사람들 중에 네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 얘기해라 얘기했죠. 야 사이다 딸 사이다 그럼 내가 순수하다 인정해줄게 네. 공동소장인데 제가 저분 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저분은 다른 사람만 좋아해 뭐야? 이재명만 좋아해 아
아니야. 네. 이재명 안 좋아해요. 네? 아, 이재명 대표님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해. 떨려갖고 말도 못하더만. 아니야, 그냥 무서워서 그럴 것 같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좀. 그래서 마무리 짓자면, 네, 마무리 짓자면, 네, 네, 네. 그런 정치의 근본, 정치의 그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잃겠어요? 정말로? 그럼요. 네, 네, 그거 하나로 살아온 리더십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칭찬하거나 좋은 점만 얘기하지 않는데 너무나 지금 악마화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재명을 싫어하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 느낌상 싫대. 그냥 뭐야, 뭐 뭐랄까? 마치 느낌적 지팔 네, 느낌 그 느낌인 네. 건가? 그래. 아주 뭐 나쁜 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봤잖아요. 네. 여러분, 저, 이건 제가 진짜 직접 어렸을 때 경험한 거니까, 여러 자리에서, 사석에서, 또, 성남 참여인데, 저는 서울 참여인데 할 때.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 여러분, 제가 이번, 진짜 말씀드리는데, 재밌고, 개그도 많고, 웃기는 분이에요. 다 잘하시고. 장난도 잘 치고. 다 잘하시고. 근데, 그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인간적이고, 재밌는 면모. 아주 인간적인 분입니다. 네. 아, 제가 어느 날, 공간에 처음 갔는데, 그 기관장 하면서. 네. 그걸 뭘죠? 출입용도 아니고, 뭐라 하죠? 빠자마. 하루만 그 빨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몽빼 아니 김 빠진 저 운동 저 등산복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계속 세탁기 돌리면 하늘을 가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어떤 그 뭐 이렇게 권위 내세우고 함부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어서 저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악마화돼 있고 아직도 시골에 가면 저 광주에 가면 그 어떤 지도자와 대비하면서 알지도 못해요. 몰라. 그러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안진걸 TV에서 조금 소명하고 싶었어요. 해명을 네. 구체적으로 하고 하시죠. 싶었다.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다시 보기 운동을 좀 하자. 그리고 네. 동시에 제가 대선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변인 하셨으니까 네. 알겠지만 네. 제가 일정을 하나 잡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신 거? 알죠. 그 당시에. 네. 그런데 대선 때요. 돌아가셨잖아요.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짰어요. 네. 서울대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당연한 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그때 국회의원들이 네. 아이 거기가 민주노총 소속인데 가면 또 막 시위하고 그럴 텐데 왜 그런 일정을 잡냐. 민주당 국회의원인가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이재명 당시에 우리 후보님의 여동생 또 맞아, 그 맞아, 가족사가 맞아, 전부 다 청소와 관련돼 있는 맞아, 맞아.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네. 그렇고 여동생도 청소 노동자였고 야쿠르트 배달했고 또 화장실 청소하다가 그 용역회사에서 화장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당시 맞아요. 후보가 그 청소 노동자의 죽음 앞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정을 짰는데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제가. 누가 혼을 내던 거야 그렇게. 모르니까. 이 이재명을 돕고 캠프에 있었다는 배지들조차 네.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 한 번 안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의 그 핍진한 가족사, 그 네. 애달픈 네. 가족사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가 거기 참모 보고 수행 보고 후보님 너무 많이 우실 수 있으니까 손수건 꼭 좀 준비해 드려라 이랬어요. 가셨어요. 엄청 우셨잖아요. 처음으로 내 자기 여동생을 고백하면서. 그런데 댓글이 막 수십만 개가 달린 거예요. 이재명의 눈물. 너무나 차갑게만 보였던 이재명이 너무너무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쩐지 아세요? 회의하는데 아 어제 일정이 너무너무 좋았다면서 어제 일정 잡았다고 뭐라 하는 분들이 저보고 갑자기 이제 또 자기들이 잡은 것처럼 네 잡은 것처럼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지 봤더니 이재명이 누군지를 모르고 선거운동하고 있었던 그러니 됐겠어요. 아유 나 대충 눈에 그려지는데 눈에 그려지죠. 인간 이재명 책 다시 읽기 운동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30권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추하는 책이 인간 이재명입니다. 인간 이재명. 인간 이재명. 어머니 이렇게 끌고 가는 네네. 인간 이재명 정말 몇 시간 집중하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재명의 이 사이다 맹물 사이다가 빠진 맹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계산과 시간표를 가지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민주당의 정치교체 및 정당개혁을 하기 위한 나름의 계산이 있다. 네. 이재명은 함부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금 호소하려고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개딸들 있죠? 개딸 말 쓰지 마세요. 아니 개혁의 딸. 잼딸. 잼딸 요즘에. 네. 아니야 딸만 아, 그래서, 있지 않아. 그래서, 아들도 많아. 양아들도 있고. 지지자들. 아, 지지자들. 지지자. 네. 적극 지지자라고 합니다. 적극 지지자. 네. 적극 지지자. 아니 하도 그거 갖고 용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단어를 없애야겠어. 오염됐어요. 오염됐어요. 그리고 편견을 부추기고. 딸만 있는 줄 알고 그냥 지지자들. 남성도 많습니다. 원래는 개혁의 딸과
그 양아들, 양심의 아들 네. 참 표현이 좋았었는데 이상했어요. 어느 날 보수 언론이 그것을 악마화하면서 네, 맞아요. 어쨌든 저는 적극적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지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필요하니까 탕평과 세력 연합을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중 권력 상태입니다. 당대표로 해서 정권을 휘두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믿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혁신당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해서 정말로 우리 힘으로 아래로부터 정치교체의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드는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네, 곧 맞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음 주에 전국적인 이재명과 함께하는 조직이 뜹니다. 그때 다음 주에 나와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우리가 어떤 정치 행동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시는 거네요? 저는 매주 제가 나오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와서 보니까 만만하고 막. 아니, 이게 정말 놀랍네요. 네. 원래 다음 주에 네. 오상호 전 노무현 재단 3천에 오시기로 했는데 네. 어젯밤에 네. 지금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이분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네. 개혁파로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조금 지역구 규정이 있다고 네. 한 달 정도만 연기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걸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대처하겠습니다. 오상호 최대한 잘하시잖아요. 네, 잘합니다. 우리 비서실에 계셨어요. 일단 한 번 더 모시는 걸 하고 네, 한 번 더요? 네, 아니 다음 주니까 네, 일단 네. 2차로 왜냐면, 다음에는 임세훈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손님을 초대해서 안진걸 TV인데 안진걸이 없는 안진걸 TV로 아니 임세훈 식당이에요 금요일은. 아 그렇습니다. 네, 제 겁니다. 임세훈 식당이 네, 주체라고 제가 꼽살이 껴있는 거예요. 아 임세훈 식당도 같이 동시송출. 예. 동시송출. 그럼 지금 임세훈 식당에서 훨씬 많은 분들 들어가시잖아요. 400명도 400명이 400분이 넘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잘못 알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임세훈 식당에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얘기도 드렸는데 아마 경청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지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것을 보고 있는데 저 꼴을 보고 우리도 힘들고 한데 맨날 밤에 술 먹고 다니고 지각하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내 팽겨 치고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 모 방송에서 이거는 제가 공중파 라디오에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만 타면 너무 불안하다. 순방만 가면 너무 불안하다. 사고를 엄청 왜 그런지 아냐? 이제 왜 어떻게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 순방하러 간다는데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냐?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지. 이 지경이다. 난 무슨 마음인지 아냐?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러 순방을 가면 내가 어떤 심정이냐면 술 취한 우리 아빠가 갑자기 술주정뱅이 아빠가 술 취해졌어. 막 와서 우리 집 집문서랑 인감을 들고 나갔어. 난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제 밖에 이제 일본이나 뭔 짓을 할지 일본이나 미국이 아예 나라를 아예 통째로 넘길 수도 있는.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하다 이게 나지.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더 얼마나 수많은 외교 참사를 봤습니까? 여왕 참배하러 간다서 안 하고 그냥 오고 가서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들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러고 왔고 그러고서는 날리면이라 그러고 그러고선 고발하고 비행기 타지 말라 그러고 아직 잘 생각나요. 저기 베트남인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그 김건희 여사 나가 이래가지고 인도 옆에 뻘쭘하게 있다가 다시 와서 아무것도 반말로, 아니고 반말로 나가 수많은 외교 일본의 외교 참사는 일본, 말할 수가 없죠. 일본에서 너무 창피하더라. 일본은? 이번에는 싱크가 잡혔어요. 네. 이러셔야 돼?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래서. 잠깐만요. 그리고 근데 안전하니까 또 안고. 이거 의전이 1도 없는 게요.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여사와 대통령이 있으면요. 여사는 대통령 몸 만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의전이에요. 룰이에요, 이거는. 네. 청와대 계셨어요. 네. 제가 여사님을 모셨으니까 너무 그렇지. 잘 알죠.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근데 막 만져서 쭉쭉쭉 미루고 있어. 나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저는. 야, 이것도 있잖아. 야, 내려, 내려. 내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낌적으로 이분이 우리가 우리가 어쨌든 부여했고 국가 원수로서 제가 인정은 합니다만 내 느낌적으로 난 대통령 같지가 않다니까 진짜 저런 거 보니까 어떻게 그게 느껴져요 대통령으로. 안 느껴지지. 이미 60-70% 국민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황하셨어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안진걸 TV에 처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양쪽에 있는 분들이 뭔 얘기만 하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 이래도 기승전 윤석열, 기승전 김건희. 저희는 이재명 대표도 좋아하지만 네. 지금 지상 최대 목표는 네. 윤석열 타도입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가 윤석열 타도와 퇴진과 탄핵의 선봉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뭘 말씀드렸냐면 어제 이제 경청하셨을 거예요. 이건 대표한테도 제가 약간 드리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막 방방방 막 뛰지만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청와대 가기 전에
딱 그런 공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 공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작아져요. 그 제가 진짜 말이 엄청 없어졌어요. 청와대 가서. 그리고 가끔 술 먹으면 제가 혼자 이러고 혼자 앉아 있고.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가 있고 네. 말 책임을 네, 느껴야 책임도 되니까. 있고 네. 내가 지금처럼 방방방방 뜰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참았어요? 참고 울고 막 술 먹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한 2년을 그렇게 버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그 감이 그래서 계속 방송 나가도 이게 텐션이 안 올라가지고 되게 그때 처음 방송 보면 완전 되게 바보 같아. 막 읽어. 그래서 뭐 얼마 했습니다. 했습니다. 공무원 필처럼. 근데 이게 돌아온 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 우리 임세현 소장님 거의 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네. 고속 성장. 지금 어디 돌아다니시면 다 알아보시죠. 아니, 알아보는 사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식당. 네. 그 다음에 집회장. 네. 집회장. 겸손하신데 이제 식당에서도 알아보세요. 집회장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맨날 보던 동지들이잖아요. 네. 동지들이죠. 그래도 이제 예전 못 알아본 분들이 다 알아본다는 것. 그 다음에 식당에서 실제로 알아보는 굉장히 많다. 아니 저희들도 무슨 네. 명단을 짜는데 전국 조직을 만드느라고 명단을 짜는데 이렇게 몇 명이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서 임세윤 빠졌어. 임세윤 아직 연락도 안 했을 거예요. 넣어야 됩니다. 그때 그 다음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안진거리 뭐라 해? 안진거리 뭐라 해? 빨리 넣어야 돼. 저는 뭐 밖에서 저는 밖에서 하는 아니 사람이야. 임세윤 소장이 안 들어가면 안진걸 소장이 전화 올 거니까 얼른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넣어놨습니다. 우리 대장님이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 모임의 대장이시니까 네. 임세윤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전국에. 아, 네. 그 이제 오늘 시간이 지금 네네네네. 우리가 5시 50분인가 시작했잖아요. 5분인가 다 5분에 7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얼마나 한 거죠? 50 아직 80분? 80분? 아직 80분? 70분? 아, 80분이나 한 거예요. 80분. 아니, 뭐 저희 뭐 계속 오세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걸 약속을 했고 오늘 이제 윤석열 안 계시면 제가 PD님하고 둘이 알아서 윤석열 그럼 한 50명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랑 더 투쟁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 이재명 대표 약간 응원과 칭찬만 했다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를 몰아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야당의 지도자와 국민의 투쟁이 결합할 때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나 만유상을 막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편견과 오해도 좀 걷어내기 위해서 그럼요. 가장 가까운 참만물을 모신 거예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살아야 총선 승리하고요.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대선에 다시 네. 제대로 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그렇습니다. 개혁적이고 통큰 지도자가 배지가 있어야 됩니다. 잘 짜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네,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요 절대 탄핵 안 할 거예요. 우리 내각 윤석열로 탄핵해서 내각자고 기득권 정치할 겁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로 왜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재명 대표님을 좀 지지나지만 비판적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랑 투쟁 이야기 더 해달라는 거지, 우리 셋이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네.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구나. 예, 윤석열, 기승전, 저는 윤석열. 댓글 계속 쭉 누구 보면서. 한 명만 칭찬하면 네. 뭐 그게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네. 아, 그리고 뭐 또 어쨌든 대표 하시는 동안 좀 어려움도 겪으셨고 계속 뭐 검찰이 계속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검찰이 그냥 바늘 하나 이만한 거 갖고 계속 찔렀잖아. 피 나와서 그냥 심장에서 피 다 뽑을 때까지. 그러니까. 네. 너무 계속 뽑았 너무 잔인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들들들들 뽑았는데 아니 이제 만약 저 누가 그걸 견딥니까? 그렇게 맨날 검찰이 모욕 주고 망신 주고 언론에서 네. 그렇게 때리고 근데 거기서 실제로 뭐 저도 TV조선 나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대장동의 바탕이 된 정영학 녹취록이잖아요. 네. 정영학 녹취록에 지금 언론에서 다뤄준 내용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들어봤을걸?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나온 것 같고 만약에 이건 제가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돈을 받았다는 게 나오면 내가 먼저 타도할 거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미 수백 명의 검찰이 10년 가까이 털었는데 이재명은 죄가 없고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것만 밝혀진 거죠. 이건 비판적인 분들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적어도 지금에 연루되어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라고는 할게요. 네, 근데 맞아요. 앞으로도 안 밝혀져요. 제가, 아파서 네, 제가 이렇게까지 털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내비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 적도 없고 예. 항상 아시잖아요. 성남시청의 화장실에 부패지옥 그렇죠. 부패지옥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모들한테 뇌물감옥 부패지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네.
돈 받으면 감옥 간다, 죽는다. 그 다음에 참모들한테도 늘, 저희는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대선 때. 예,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희 대선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코로나에서 다행이었죠. 코로나에서 다행이었죠. 네네. 손가락 쪽쪽 빨고 살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어디, 누구지? 김만배 누나는 누구 집, 아빠 집도 사주고 말이야. 그리고 가장 친한 특수부 검사는 안 끼어있는 데가 없어. 박모영수라고. 다 나와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 사람 누구랑 친한데? 이재명이랑 친한가? 그분이? 아니,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랑 엄청 친하죠. 한패거리죠. 그럼 이게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재명이랑 친한가? 그러면 이재명 친하면 내가 이재명 욕할게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재명 친하면. 김만배 누나가 이재명, 어? 대표 관련된 누가 집 사주면 내가 먼저 비판한다고요. 몰라요, 그분들은 서로.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김만배하고 윤석열은 친해요. 뭐 그렇죠.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면서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김만배가 또 연결돼 있어요. 네, 권오수 이건 나중에 다 연결돼 있어요. 너무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까? 네,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님 네. 사는 돈 중에 인간 이재명 한 곳만 더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두 분이 마무리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강희원 팀장님을 더 모시고 이제 그 참모들 김용 씨, 정진상 씨에 대한 궁금함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네, 거. 네. 그다음 이재명 대표님 이제 윤석열과 또 어떤 투쟁 전략 갖고 있는지 네, 네, 요즘 네. 투쟁의 강도 조금이 높으신 것 같은데 민주당의 혁신 전략 민주당의 혁신 전략 네, 이런 네. 것까지 좀 오늘은 네. 인간 이재명 이야기 들었으니까 네. 책 한 권만 더 추천해 주시면 일단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권 추천하면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은 원래 사는 거죠. 네네. 네. 인간 이재명 책 읽기 운동을 다시 일단, 하고 싶습니다. 일단 무조건 인간 이재명 적어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이재명 지지자는 무조건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재명의 좀 아리까리하다. 어? 느낌이 좀 그렇다. 지지는 하는데 뭔가 불안하다. 그분들 다시 읽으셔야 되고 누가 읽어야 되냐?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재명 까는 분들 있죠. 한번 꼭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저는 저 책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이 가공 없이 이재명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놓은 최고의 책입니다. 꼭 한번 봐주십시오. 네. 꼭 한번 보고 우리 정치 야당 최고 대표인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14,850원이라고 텅디팀 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네. 예, 얼른 저부터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못 봤네요. 다른 책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저 거짓말 잘못해가지고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지고 인간 이재명을 예. 자, 우리 임승 소장님께서도 이제 주인장께서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이번 주 정말 오늘... 치열하게 사셨어요. 아유, 오늘 이번에 제가 몸도 되게 안 좋았어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아기가 아파가지고 그게 후유증이 저한테 왔는데 결국은 저도 아까 뭐 누가 어디 아프냐고 궁금해하셨는데 그 후두염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약도 먹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요일날 그 당대표 간담회 오라고 좀 며칠 전에 연락 와가지고 제가 다른 거 빼고 갔거든요. 중간에 좀 빼고 가가지고 했는데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아무 얘기나 하고 사람들 당원들 얘기 무슨 얘기 듣고 얘기하라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고 그냥 갔는데 대표님이 되게 말할 기회도 많이 주시고 또 당원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려고 제가 이런 건 당원 얘기입니다 라고도 얘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셨고 또 제가 또 이 말도 드렸죠. 지금 당원들이 힘든 이유가 지금 뭐 진척이 자꾸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지는 것 같고 윤석열이랑 안 싸우는 것 같고 물론 저는 개별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이게 뭔가 당이 어떻게 배지가 힘이 세지 뭐 저 같은 사람이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너무 엉덩이 무겁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답답한 것 같다 그렇죠. 얘기하니까 잘 알겠다. 때가 이제 왔다는 식으로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그동안 힘든 거 이렇게 조금 곁이다가 이제 몸 조금 풀다가 저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오시지 않을까. 그날 봤더니 확실하게 그날은 임세훈 소장의 날이었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다음 날에는 엄청 뜯겼죠. 네. 네. 그것은 훈장입니다. 근데 아, 예. 종편이나 극우로부터 공격받는 건 우리 범민주 진보 세력의 훈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요. 그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종편이나 극우 세력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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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저는 근데 뭐 욕 먹을 수도 있지 뭐. 예 그럼요. 좋은 정치하면 나쁜 사람한테 욕을 듣는 건 아니 모든 불가피하다. 사람한테 내가 다 사랑받으면 그건 전체주의 국가니까 당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북한이지. 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욕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인간 이재명 책 저자가 누구냐가 몇 분이 모르는 김민정, 김민정, 김현정. 네. 제가 이제 저도 대선 전에 뵀던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고요. 네. 자, 강영훈 원장님 네. 첫 출연인데 네,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원장님, 예, 네, 원장님 네. 응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어요. 나중에 네. 한번 네. 실제 채팅 봐보십시오. 네. 댓글이랑.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마무리 인사하면 오늘 방송 마치고 다른 분들하고 다음 주에 비교해서도 잘한 겁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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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아주 알찼어요. 저희들도 모르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알찼습니다. 예, 네, 오늘 첫 방송 감자팔러 2019년 20년에 나왔던 다른 유튜브 말고는 제가 처음 나왔는데 네. 처음 나왔더니 굉장히 부담 가지고 나왔거든요. 안진걸 TV 임세윤 식당은 참 만만하다. 아, 이런 네. 들었고 우리 저희가 잘해준다는 생각을 안 드셨고 네네네. 그리고 잘해주기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별 준비 없이 와도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나옵니까? 매월 나옵니까? 일단은 다음 네, 네. 다음 주까지는 연속으로 나오시고 네, 네.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네, 계속 우리 방송 한번 하시죠. 네, 네. 제 목표는 안진걸 TV에 나와서 이것을 시험 방송해 가지고 100만 유튜브로 가서 제대로 방송하는 거. 그거는 네. 아니면 그럼 임세훈 식당을 100만 네, 네. 구독자로 늘리게. 네. 네. 그러면 괜찮죠. 기여하면은.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광주에 또 기여는 네. 확실하게. 광주에 계시는 우리 유권자들, 그다음 시민 여러분, 특히 권리당원 여러분, 임세훈 네. 식당 구독 신청 좋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0만 유튜브에 자연스럽게 네. 나갈 수 있도록 고정으로. 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잘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강의원 원장님 정말 이재명 인간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더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폭정하면서 싸우겠다고 출마 포부까지 밝히셨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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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원 아닙니다. 네. 아직은. 의원이 아니고 의원입니다. 의원. 예, 이재명과 함께하는 투쟁의원이죠. 투쟁의원. 혁신의원. 네. 자, 임세윤 식당 사장님이 마무리 발언해주시죠. 이번 주에 정말 치열하게 잘해주셨는데. 네, 아니, 뭐, 저도 그 간담회 덕분에 그 잼 카페에서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네. 오늘도 야. 이제 채팅도 거의 한 400명 가까이 오. 왔습니다. 지금 조금 나가셨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또 제가 종편에도 나가다 보니, 제가 어제 까였잖아요? 그 종편에서 오신 약간 지금, 이게 물 흐리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은 그냥 신경 끄지지 마라. 저도 신경 1도 안 쓰거든요. 뭔 개소리를 해도. 아니, 난, 지금 나 딴 소리 안 해서, 멍 개소리 해서, 멍 개소리. 그거 언론에서, 네, 멍개를 네, 수익 강요하니까, 우리, 한 언론 매체에서, 멍 개소리야? 멍 개소리. 그 다음에, 큰 돌이 있잖아. 대개소리. 예. 큰 돌이. 예. 대개소리.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인생이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댓글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응원할 분 응원하시고,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막 계속 난리가 났길래. 예. 아니, 우리 임내윤님 강연이 감사합니다. 유정선님 강연이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해슬님, 이재명 대표님 덕분에 임선수 알게 되었는데,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한 응원과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저는 빚이 하나도 안 나도 됩니다. 저는 두 분이 잘 되면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강의원, 임세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뭐 문자 누가 보냈다는데. 예, 칠삭동이님 문자 드리기 네. 답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진짜 문 닫아주시죠. 네, 저희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이제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요. 먹을 게 없는 식당이지만 다양하게 듣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식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씩씩하고 당당하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곧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 늘 저 윤석열 타도를 위해 함께 하시죠. 네. 내일 다섯 촛불 집회 있고요. 내일 토요일 저녁 10시에는 임세윤 소장이 출연하는 스페셜 왁자지껄 방송이 있습니다. 10시 네. 10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6월 4일은 춘천에서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윤석열 퇴진 결의대 봉문대가 제 4차 봉대에 있습니다. 임세윤 소장님의 멋진 발언이 있습니다. 아, 너 계획되지도 않은데. 춘천, 6월 4일 춘천 3시입니다. 호발도시 춘천에서 가자 윤석열 김건희 양동훈 집단을 쓸어버리자. 마지막으로 타도하자. 네, 타도하자 보내시죠. 위험합니다. 아, 본인은 아니 주어가 없어요. 네. 주어가 없어. 타도하자. 그냥 주어가 없이 타도하자. 좋습니다. 이 세상에 악과 타도할 수 네. 있고 뭐 임세윤 식빵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교도소 두 번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못 가겠어요. 네. 갑시다. 타도하자. 익숙하네. 네. 하나 둘 셋 타도하자. 타도하자.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임세윤 식당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